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쌓이다라는 뜻의 성어 르지위레이를 드라마 대사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의 드라마 대사를 원본 두번 해서 자막 두 번씩 본 후에 여섯 번씩 반복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없이 얼마나 잘 듣는지 테스트해 보시고 싶은 분은 원본부터 차례대로 들으시면 되겠고요. 문장 외우기에 집중하실 분은 외우기 부분서부터 보셔도 될 텐데요. 듣기를 연습할 때는 제속도로, 말하기를 연습할 때는 느린 버전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중국어 뉴스로 시사 중국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중국어 뉴스인강 screenjunggo.com 사이트를 방문하시고 HSK 6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드라마와 뉴스를 하루씩 번갈아 배우는 이형난 강사의 스크린 중국어 화상 수업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중국어의 사자성어는 AB라는 단어와 CD라는 단어를 ACBD로 섞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날과 달, 日月 라는 뜻과 지累, 축적되다, 쌓이다 라는 단어를 ACBD 형태로 섞어 놓은 것이 르지위레이이지요. 중국어 해석을 볼까요? 一天一月的积累下来，形容长时间积累。 하루씩, 한 달씩 축적되다, 오랜 기간 동안 쌓이다. 시누이가 맡긴 아이를 며칠째 보다가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我现在觉得我就是一颗蔬菜，还没几天我就干巴了。 나는 지금 내가 채소한 포기 같아. 며칠 안 됐는데 시들어 버렸어. 这要是日积月累的，我就变成蔬菜干了。 만약 이런 세월이 길어진다면 나는 말린 야채가 될 거야. 蔬菜干이라고 하면 시래기 말린 거라든가 아니면 라면 스프에 들어간 말린 채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你现在不能仗你自己年轻是吧？就不保养，这日积月累的呀。那个你的小细纹啊，就会跟那个神经末梢似的，千沟万壑。你现在不能仗着你自己年轻是吧？就不保养，这日积月累的呀。那个你的小细纹就会跟那个神经末梢似的，千沟万壑。 지금 당신이 젊다고 그것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안 하다간 날이 쌓이고 달이 쌓이면 세월이 길어지면 당신의 이 잔주름은 말초 신경처럼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면서 그 골이 깊어질 것이다. 你现在不能仗你自己年轻是吧？就不保养，这日积月累的呀。那个你的小细纹啊，就会跟那个神经末梢似的，千沟万壑。你应聘什么职位？下属部经理。哦，你呢？哇，行政专员。 其实职位和能力也没什么关系，职位都是日积月累的，对吧？应聘什么职位？下属部经理。哦，你呢？哇，行政专员。其实职位和能力也没什么关系，职位都是日积月累的，对吧？
네 인핀 什么 직위? 당신은 어느 직위에 지원하러 오셨는지요? 销售부 经理, 你呢? 영업부 과장이나 영업부 부장 정도 되는 거죠? 당신은요? 我, 行政专员, 행정팀 직원입니다. 其实, 职位和能力, 예, 没什么关系. 사실, 직위와 능력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职位都是日积月累的, 对吧? 직위란 것은 세월 따라 쌓이는 거니까요. 그쵸? 자기가 지원하는 직위가 좀 높으니까 민망해서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중이죠. 什么职位？销售部经理，你呢？哦，哇，行政专员。其实职位和能力也没什么关系，职位都是日积月累的，对吧？可是也不能说呢，就一定正常，就连植物人，不是都有被唤醒的可能性吗？是不是？最好的办法，及早干预，日积月累的培训。可是也不能说呢，就一定正常，就连植物人，不是都有被唤醒的可能性吗？是不是？最好的办法，及早干预，日积月累的培训。应聘什么职位？销售部经理，你呢？哇，行政专员。其实职位和能力也没什么关系，职位都是日积月累的，对吧？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可是也不能说呢，就一定治不好。 하지만 절대 치료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就连植物人不是都有被唤醒的可能性吗？식물인간도깨어날가능성이있지않습니까？是不是？最好的办法，及早干预，日积月累的培训。干预라는 단어는 관여하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치료에 쓰이면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서 날마다 조금씩 오랜 세월 동안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可是也不能说呢，就一定治不好，就连植物人，不是都有被唤醒的可能性吗？是不是？最好的办法，及早干预，日积月累的培训。可是也不能说呢，就一定治不好，就连植物人，不是都有被唤醒的可能性吗？是不是？最好的办法，及早干预，日积月累的培训。第六单五。第七单21块，少收点后面就不用算了吧？少收点后面不是钱啊，他过日子就是得精打细算，日积月累。第六单五，第七单21块，少收点后面就不用算了吧？少收点后面不是钱啊，他过日子就是得精打细算，日积月累。장사를 마치고 영수증을 맞춰보는 중인 것 같습니다. 第六单15，第七单21块4. 여섯 번째 영수증은 15원, 일곱 번째 영수증은 21.4원. 小数点 后面就不用算了吧. 소수점 아래는 계산할 필요 없지 싶네요. 小数点 后面不是钱呐. 那过日子就是得精打细算, 日积月累. 소수점 아래는 돈이 아니야. 살림을 한다는 거는 꼼꼼히 따지고 아껴 쓰고 작은 돈이라도 오랜 세월 동안 착실히 모으는 거야. 日积月累는 문맥에 따라서 积少成多, 티끌 모아 태산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쓰인 거죠. 第6单15，第7单21块4，少收点后面就不用算了吧？少收点后面不是钱啊，他过日子就是得精打细算，日积月累。第6单15，第7单21块，少收点后面就不用算了吧？少收点后面不是钱啊，他过日子就是得精打细算，日积月累。我现在觉得我就是一棵蔬菜，还没几天我就干巴了。这要是日积月累的，我就变成蔬菜干了。我现在觉得我就是一棵蔬菜，还没几天我就干巴了。这要是日积月累的，我就变成蔬菜干了。我现在觉得我就是一棵蔬菜，
没几天我就干巴了，这要是日积月累的，我就变成蔬菜干了。我现在觉得我就是一颗蔬菜，还没几天我就干巴了，这要是日积月累的，我就变成蔬菜干了。我现在觉得我就是一颗蔬菜，还没几天我就干巴了，这要是日积月累的，我就变成蔬菜干了。我现在觉得我就是一颗蔬菜，还没几天我就干巴了，这要是日积月累的，我就变成蔬菜干了。你现在不能仗你自己年轻是吧，就不保养，这日积月累的呀，那个你的小细纹啊就会跟那个神经末梢似的千沟万壑。你现在不能仗你自己年轻是吧，就不保养，这日积月累的呀，那个你的小细纹啊就会跟那个神经末梢似的千沟万壑。你现在不能仗你自己年轻是吧，就不保养，这日积月累的呀，那个你的小细纹啊就会跟那个神经末梢似的千沟万壑。你现在不能仗你自己年轻是吧，就不保养，这日积月累的呀，那个你的小细纹啊就会跟那个神经末梢似的千沟万壑。你现在不能仗你自己年轻是吧，就不保养，这日积月累的呀，那个你的小细纹啊就会跟那个神经末梢似的千沟万壑。你现在不能仗你自己年轻是吧，就不保养，这日积月累的呀，那个你的小细纹啊就会跟那个神经末梢似的千沟万壑。应聘什么职位？销售部经理。你呢？我行政专员。其实职位和能力也没什么关系，职位都是日积月累的，对吧？应聘什么职位？销售部经理。你呢？我行政专员。其实职位和能力也没什么关系，职位都是日积月累的，对吧？应聘什么职位？销售部经理。你呢？我行政专员。其实职位和能力也没什么关系，职位都是日积月累的，对吧？应聘什么职位？销售部经理。你呢？我行政专员。其实职位和能力也没什么关系，职位都是日积月累的，对吧？应聘什么职位？销售部经理。你呢？我行政专员。其实职位和能力也没什么关系，职位都是日积月累的，对吧？应聘什么职位？销售部经理。你呢？我行政专员。其实职位和能力也没什么关系，职位都是日积月累的，对吧？可是也不能说呢就一定治不好，就连植物人不是都有被唤醒的可能性吗？是不是最好的办法及早干预，日积月累的培训。可是也不能说呢就一定治不好，就连植物人不是都有被唤醒的可能性吗？是不是最好的办法及早干预，日积月累的培训。可是也不能说呢就一定治不好，就连植物人不是都有被唤醒的可能性吗？是不是最好的办法及早干预，日积月累的培训。可是也不能说呢就一定治不好，就连植物人不是都有被唤醒的可能性吗？是不是最好的办法及早干预，日积月累的培训。可是也不能说呢就一定治不好，就连植物人不是都有被唤醒的可能性吗？是不是最好的办法及早干预，日积月累的培训。可是也不能说呢就一定治不好，就连植物人不是都有被唤醒的可能性吗？是不是最好的办法及早干预，日积月累的培训。第六单五，第七单二十一块五，小数点后面就不用算了吧？小数点后面不是钱啊，他过日子就是得精打细算，日积月累。第六单五，第七单二十一块五，小数点后面就不用算了吧？小数点后面不是钱啊，他过日子就是得精打细算，日积月累。第六单五，第七单二十一块五，小数点后面就不用算了吧？小数点后面不是钱啊，他过日子就是得精打细算，日积月累。第
十六单十五，第七单二十一块钱。小数点后面就不用算了吧？小数点后面不是钱啊，他过日子就是得精打细算，日积月累。十六单十五，第七单二十一块钱。小数点后面就不用算了吧？小数点后面不是钱啊，他过日子就是得精打细算，日积月累。十六单十五，第七单二十一块钱。小数点后面就不用算了吧？小数点后面不是钱啊，他过日子就是得精打细算，日积月累。